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우리 133페이지 법률행위 대입니다. 시험에 한 두세 문제, 세 문제까지 나오는 부분이고,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대리의 개념을 보자고요. 대리의 개념. 자,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대리인이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그렇죠? 따라서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대리인만을 표준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니까 의사와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또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대리인만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선인지 악인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또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만약에 이 법률행위가 이중매매라면,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또 이러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경솔했는지 아니면 경험이 없었는지 여부도 누구를 가지고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 본인을 기준하는 것은 하나도 없느냐?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공방만 본인이죠.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만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결정하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민법은 117조에 특별 규정을 둬서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의사 능력은 필요하지만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으므로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수 있죠? 대리인이 될수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수 있죠? 대리인이 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대리인은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다만 불법행위나 사실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법률행위 중에서 가족법상 법률행위,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본인 자신만이 할수 있으므로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90% 이상 출제가 되는데 요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정리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내땅좀 팔아다오, 아파트 좀 팔아다오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수권이 있을 때그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느냐? 가능한 것. 매도할 수 있다. 매매 계약 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계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한다면 매매 계약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받기로 한날 가니까 매수인 측에서 일주일만 연계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뭘 못하냐?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제해 주는 거,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받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깎아주는 것도 일부를 면제하는 거니까 깎아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대리인은 이미 대리인은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예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하는 경우죠. 자, 두 번째 정리할 것은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예요. 이거 우리가 118조에서 하게 되는데, 일단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뭘할수 있냐면,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뭘 못하는 거냐? 처분 행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 행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두 가지를 혼합해서 기억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명확하게 구별하십시오. 그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명백히 분리해서 구분하셔야 문제 풀때 함정에 빠지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계약을 하거나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위반하게 되면 무권 대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못한다는 말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대리인에게는. 따라서 대리인이 자기계약을 하거나 쌍방대리를 하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인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다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관해서는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 정리하세요. 그죠?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면 안 됩니다. 했어요. 그러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인 거예요. 원칙이죠. 다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에 대해서 쌍방대리를 하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기계약 쌍방대리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도 쌍방대리 자기계약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매도인 따로 선임하고 매수인 따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 매수인이 법무사 한 사람을 선임하거든요. 그러면 그 법무사는 쌍방대리에서 등기를 신청하게 돼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라면 자기계약이 가능해요. 이게 뭐가 있느냐?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항상 뭐가 됩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흔할까요? 요 대리인을 친권자인 법정대리로 집어넣으면 이해되시나요? 아버지가 혼자 결정해서 본인, 미성년자인 본인에게 5만 원을 용돈으로 증여한다.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용돈을 주는 것처럼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네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합니다. 자, 단순한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외되는 거, 여전히 금지되는 게 있어요. 첫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변제기 미도래 채무죠. 또 다툼이 있는 채무도 변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고요.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기계약상방 대리가 가능한 거죠. 그 외에 경계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자기계약상방 대리할 수가 없고요. 또 대물 변제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자기계약상방 대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죠. 대리인이 여러 명, 수인이에요.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각자 드립니다. 원칙도 시험에 잘해. 근데 원칙이 각자 드린데 특별히 민법 규정이나 수권 행위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대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민법 규정이나 수권 행위로 공동으로 하는 제한이 있으면 공동으로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반하면 이것도 뭐가 돼요? 무권 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뭘 공동으로 하라는 얘기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인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러면 공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 친권자다 이거죠. 친권자. 자, 어머니도 친권자, 아버지도 친권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친권 행사는 공동을 하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뭐만 함께하면 되는 거죠? 의사결정만. 예를 들어서 7살 먹은 꼬마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올해 학교를 보낼까, 내년에 학교를 보낼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올해 학교 보내기로 의사를 결정했다면, 함께 결정했다면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 데려가도 상관은 없는 거죠. 뭐만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수동 대리는 공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뭐만 공동을 한다고요? 의사 결정만. 의사 결정만 공동을 하면 되는데 수동 대리는 대리인이 스스로 뭐 하지 않습니까? 의사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의사를 받는 것이니까 수동 대리의 경우는 스스로 의사 결정하지 않으니까 수동 대리는 공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제 135페이지 오시면 대리권 행사입니다. 자, 요런 문제거든요.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네가 내 대신 서울 가서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서울 와서 아파트를 뒤져보니까, 병의 아파트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병과 만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아파트 사겠습니다. 아파트 파세요. 그런다면 아, 요 인간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기속이 되려면 을은 자신이 대리인 사실을 병에게 밝혀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갑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밝혀야 매매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명을 하게 되면 매매 법률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기 때문에 요 본인이 요 매매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을이 현명을 안 했어요. 대리는 사실을 안 밝혔다면 상대방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일 테니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현명하지 않은 경우 을은 자신에게 착오임을 뭐하지 못합니까?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을이 대리는 사실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 매매기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자, 현명을 해야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현명을 하지 않는다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았던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볼게 있어요. 자, 현명을 할 때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느냐.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뭐냐 하면 위임장을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현명의 방식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로 하든 문서라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을 사칭하는 경우, 본인을 사칭 가장하는 경우. 다시 현명이라는 것은 갑이 사는 사람이고 내가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밝혀야 되는 건데 마치 갑인 것처럼 을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요 매매 계약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나뉩니다. 사칭 뭐 불법으로 이런 거 명칭까지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을 사칭 가장한 것도 유효한 현명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지만 을에게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을 사칭 가장한 것은 현명이 아니므로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맞으면 예외예요. 자,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경우에는 상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행위나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의 행사는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현명을 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 있거든요. 자,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수동대리인데 만약에 병이 을에게 암소리 안 하고 의사를 표시하면 대리는 자신에게 하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을이 아닌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하는 거다.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하는 의사 표시란 사실을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수동대리는 본인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니까 수동대리는 현명을 상대방이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복대리죠. 일단 복대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본인인데 미성년자예요. 을이라는 친권자가 있는데 갑의 재산을, 친권자는 뭐죠? 법정 대리인이죠. 갑의 재산을 관리하는 동안에 갑에게 미등기 토지라는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러한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을이 법무사 병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을의 숙권행위를 통해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등기라면 등기 명의를 취득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갑이겠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하고요. 복대리는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이 선임한 겁니다.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복대리인은 항상 뭐죠? 임의 대리인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다. 숙권행위가 있어야 복대리인이 선임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대리는 지금 설명드린 친권자와 같은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고 임의 대리인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인권이 없는 거죠. 다만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고요. 또 책임입니다. 이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을 집니다. 잘못 선임하거나 잘못 선임을 해서 본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는 거죠.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이 있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만약에 그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정리해보죠. 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고요. 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복대리인이 본인을 아, 복대 아니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친권자 같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인인 경우죠. 자, 친권자 같은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책임은 강화돼가지고 지금 강화돼가지고 무과실 책임을 본인에게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임 감독에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친권자 같은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지만 본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친권자 같은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게 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수요. 그죠? 그 다음에 복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1. 복대리권의 이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가 없다. 초과될 수는 없고요. 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자,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이.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복대리권이 더클 수는 없는 것이고, 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대리인이 대리권을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권도 소멸이 되는 거죠. 다만, 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복대리인이 법률행위함에 있어서는 누구의 이름을 현명합니까?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대리인이 선임했든 누가 선임했든 복대리는 항상 임의 대리인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무권대리가 나오는데, 이 무권대리도 한 방에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요건 좀 우리가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할게요.